정민 씨 차 좋아한다 해서 입차 몇 개 좀 가져왔어. 짱. 근데 오빠 카페에 진짜 신기한 거 많아요. 저 차 진짜 좋아해요. 커피도 좋아하고. 우리가 먹는 차 역시 사회과학이니까. 아니 내가 어쨌든 티였어. 소심스타 완전 티였어. 아, 봐봐! 우와. 봐봐! 규민 씨잖아! 아, 진짜? 봐봐 우와. 진짜로요? 그러면 태희 씨를 썼다가 본복을 해서 규민 씨로 간 거네? 아, 나 잠깐 뱀뱀 잠깐만 빙의됩. 그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.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네요. 야 진짜? 이러면 태희 님이 너무 염색까지 했는데. 그러니까 어쨌든 티였어. 소심스타 완전 티였어. 기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 많아가지고 기대 안 했죠. 아 뭔가 내가 아직 좀 아 나 내가 어렵나 이런 생각도 하고. 부럽다잉. 떠날까요? 떠날까요? 어 태희 형 없다. 태희 형 없다. 태희 형 없다. 알아줄까요? 어 네. 형 짠. 고마워. 이거 왜 봐도 됐다. 아니요, 그날이 처음이었어요. 저 우리 데이트 빈지는데 빈지 만능 최고잖아요. 몸에 그런 게 돼요. 어? 에? 와 진짜로? 거봐 제 말이 맞잖아. 그냥 아예 피해버렸네? 피해간 걸 그냥 피해버렸네. 피한 거 같아요. 피한 거라니까? 근데 좀 이제 일주일째잖아요. 그죠. 알아보는 것도 좋죠 당연히. 그죠 그죠. 아, 진짜 어떻게 요만큼도 맞추는 게 없냐. 진짜 이번 시즌은 단 하나도 맞추는 게 없다. 어렵다. 어렵다. 말이 대화가 좀 더 잘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.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. 나도 뭐 당연히 데이트하고 싶고 그런데 섭섭함을 느꼈다면 지수한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날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연이는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겠다